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자산운용 그룹이죠. 얼라이언스 번스틴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얼라이언스 번스틴은 국내에 설정된 미국 펀드 가운데 설정액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AB 미국 그로스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자산 총액은 1,436억 달러고요. 2분기 수익률은 8.19%, 또 1년간은 19%대로 시장 대비 좋은 성적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분포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비슷하게 구성이 됐는데요. 금융업은 18%대, 또 기술은 16%, 헬스케어 섹터는 13%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11%대로 분포되어 있고요. 산업재는 8.41%로 구성됐습니다. 다음 필수 소비재는 5%대, 또 에너지는 4%대, 나머지 부동산과 소재, 유틸리티 업종이 소량의 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구성도 살펴보시죠. 먼저 10위권 내에는 구글에는 C주만이 포함이 됐는데요. 보유 비중 2.7%로 가장 많았고요. 1년간 등락을 반복하면서 1.04%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2위 역시 애플이고요. 보유 비중 2.5%대로 1년 기준 27%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매출이 부진하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 3위에 올랐는데요. 보유 비중은 2%대고요. 1년간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음 4위, 최근 강세를 보이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대 비중 차지하면서 4위권 내에는 이렇게 모두 기술주가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 5위는 비자입니다. 보유 비중 1.5%로 1년 동안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 6위에 올랐는데요. 보유 비중 1.3%고요. 1년간 23.27%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주택용품 판매업체죠. 홈디포입니다. 1.29% 비중으로 구성됐고요. 1년간은 6.57% 상승했습니다. 8위는 JP모건 체이스 올랐습니다. 보유 비중 1%대로 1년 동안 5.73% 플러스 됐습니다. 이어서 9위 역시나 포트에서 빠지지 않는 기업 아마존인데요. 1%대 비중으로 1년 등락률은 38.67%입니다. 마지막 10위는 미국의 대표적 은행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랐습니다. 보유 비중 1%대로 1년간 2.72% 하락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얼라이언스 번스틴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자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이번에는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S텍의 장우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앞서서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네. 점이 좀 눈에 띄셨어요? 얼라이언스 번스틴은 그 얼라이언스 번스틴은요 네. 우리가 AB 그로스 펀드라고 해서 네. 미국 국내에서 미국 펀드를 가장 많이 구입한 펀드입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근데 이왕이면 펀드는 네. 굉장히 많은 서류, 그다음에 오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차라리 주요 종목을 이렇게 매수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갖고 온 종목, 갖고 온 일단 IB고요. 네. 구글이 가장 큰 비중입니다. 그것도 C주죠. C주는 사실 A주가 보통 맞는데 의외권이 없는 C주를 많이 갖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주택용품 판매업체인 홈디포가 7등에 있다는 점이 성장의 특이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글 중에서도 C주를 또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어제 짚어드린 종목이죠. 홈디포도 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이 얼라이언스 번스틴 포트폴리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린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종목들도 오늘 이 포트폴리오에 많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자 구글과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있는데요.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매수 의견이고요. 페이스북은 보유 및 관망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여전히 매수 의견이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JP모건 체이스, 아마존까지 모두 다 매수 의견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은 어차피 오늘 실적이 나왔으니까요. 네. 잠깐만 짚어드리면 네. EPS는 예상치 상회했고요. 네. 매출은 잠깐 모질랐습니다. 근데 네.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제가 증가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주가는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3% 정도. 근데 왜 올라가냐면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눈높이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도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죠. 예, 계속, 앞으로 좀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보세요? 사람, 나쁜 사람. 네. 그러니까 비용이 왜 자꾸 등락이 거듭하냐면요. 비용이 보통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증가하면 네. 보통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좀 사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과 그다음에 비용 증가는 안 좋은 거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내용 중에요. 일간 활성 사용자,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네. 예상치를 또 밑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를 많이 안 누른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혼재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없앨 수도 있다 이런 이슈도 좀 나오던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월간 활성상에서 주는 이유는 네. 그 부모님이 이제 아들이 이제 친구 신청을 네.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네.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간에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이 네.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포트폴리오에 홈디포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이 주택 관련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홈디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홈디포는 네. 정말 아까운 종목입니다. 지금 네. 실적이 이번에 나오면 YOY 기준에서 EPS는 23.9%, 네. 매출은 5.02%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19% 이상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택이 많이 팔릴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택 개선 용품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못부터 시작해서 뭐 병기, 문짝 이런 걸 판매하고 있는데 네. 보통 그걸 언제 보통 많이 집을 바꾸나요? 새 집을 개선. 살 때. 예, 그렇죠. 그렇죠.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약간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매매가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집값에 대한 현황을 갖고 왔는데요. 그걸 네. 보시면 굉장히 좀 이해가 비싼 됩니다. 지역 예, 굉장히 아닙니까? 많이 비싸죠. 네. 근데 지금 표가 나가는 건데 옆에 제가 빨간색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집값 역시 약간의 하향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그렇군요.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주택용품을 살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버드 대학에서 나오는 지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네. 리모델링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건데요. 지금 약간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카레 아래쪽으로 슬로우해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리모델링도 예, 좀 안 예, 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을 새 집을 사야지만 하는데 새 집을 안 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감소하겠다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네. 일단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 의견은 그런데 미국의 현재 집들이 새 집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집일까요? 오래된 집 아닙니까? 엄청납니다. 100년 네. 이상 된 집도 많고요. 이미 상하수도는 이미 아주 고쳐야 될 상황인데 네. 아, 수요가 좀 예, 있다. 예, 그런 네. 부분들 기존의 집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네. 이거 구입할 수 있지 않냐. 아마존에서 변기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네. 사이즈를 재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도 설치를 못할 것 같은데요. 설치를 못하는 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이즈가 네. 보통 안 맞습니다. 아, 사이즈가. 예, 그래서 저도 네. 문짝을 바꿔봤는데 네. 문짝도 미리 가서 주문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아, 이걸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그나마 살아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더욱더 네. 좋게 보는 이유는 무려 19년 동안 배당을 계속 인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만 제가 보여드리면 작년에 89센트였는데 올해는 1달러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보거나 주택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어떤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을 본다고 그러면 저도 역시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에서 주택 관련 지표나 이 새 집 구입 비용 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리 비용 등이 좀 수리 네.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배당도 19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네. 홈디포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홈디포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은행주 대표 종목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 종목도 네. 아까 홈디포에서 강력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이거는 괴리도가 무려 34%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대표적인 상업은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은행 JP모건 체이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웰스파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웰스파고는 일단은 아니죠. 신뢰도 때문에. 아니라고 본다고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금융주들은 세금에 대한 혜택,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 구간에서 상당히 수혜주다. 그 다음에 되게 접히 PER, 접어주거든요. 지금 보통 10배 미만입니다. 다 공통적인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은행 중에서 뭘 사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정해드리면 이왕이면 가장 잘 움직이는 거, 수익률이 우수한 거 사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래프를 굉장히 복잡하지만 보여드리면 이걸로 딱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지만 가장 지금 현재 우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맨 위에 있는 황색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JP모건 체이스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제가 항상 이 기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반대로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웰스파고는 안 좋기 때문에 이왕 은행주라고 하면 일단 JP모건 체이스를 하시는 거 좋은데 여기 나왔으니까 저도 일단 뭐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만 만약에 둘 중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저는 여전히 JP모건 체이스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 의견을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매수 의견 드리고 제가 또 하나 첨언을 좀 드리면 네. 만약에 내가 은행주 사고 싶다 그러면 네. 국내 은행주보다는 미국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들어온 그 예금 대비
대출 나가는 현황을 보게 되면 네. 대한민국은 현재 100%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예금이 대출로 다 나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 60 내지 약 70%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양 만약에 금융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관심을 좀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살펴봤는데요. 금융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이 종목보다는 일단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미국의 금융주들의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